엄청난 수단이 오늘은 피라미를 잡았습니다. 피라미를 잡아서 물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작은 고기는 머리부터 먹고 그리고 고기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작아작 야금야금 물고기의 맛을 음미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중간중간에 어린이월이 있어서 사냥도 쉽지만 먹는 장소가 멀리 이동하다 하지 않아도 되고 물속 어린이에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큰 고기를 잡으면 보금자리나 물가 쪽 이동해야 되지만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편하게 먹고 그 자리에서 사냥을 하고 다시 얼음 위에서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사냥하는 게 수달의 겨울 사냥입니다. 보통 바위 위에서 배설물을 남깁니다. 그거는 흔적과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남깁니다. 여기는 내 자리다 하고 나오지 말라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달의 잠수 시간은 보통 한 4분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